수감자님, 제가 화장실. 멀리 갈 거 같아요. 멀리 갈 거 같아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 들어. 먼저 자. 오빠 다녀올게. 가겠습니다. 아내들 다 착하네. 행복의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 밖으로 안 하고. 야,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서로 간 거야. 아, 내가 생각했잖아. 아이. 감사합니다. 야. 뭐죠? 봉일레분이야. 와. 봉일레분. 봉일레분. 좋아한다, 좋아해. 봉일레분. 봉마트야. 와, 여기서 마음 놓고 먹으면 돼. 이제 한식을 마음 놓고 먹으면 되는 거야. 아. 어, 먹고 싶은 거. 아니, 아까 우리 아이프가 김치 먹고 싶다고. 어, 그렇지. 이야. 아, 맛있겠다. 봉마트네. 그래, 약간 음식이 맛있긴 했지만 그래도 컵라면 생각은 나더라. 일단은 외국 나가서 마지막 피니시 프로는 컵라면이지. 컵라면이에요. 마지막 밤이니까. 그럼. 이거지, 마지막에는. 아, 또 저렇게 해놓으니까 맛있게 안 먹어? 저걸 못 먹었어. 술을 잘 안 먹어요. 인스턴트를 안 먹는구나. 저 정경훈 선수 인스턴트 잘 안 먹을 텐데. 아, 잘 먹던데. 어, 그래요? 몸이 아픈 거 되게 좋아하는데. 술, 라면, 인스턴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맛있겠다. 어, 그럼 이럴 때가 맛있구나. 자. 거의 역대급일 것 같아. 어. 아, 전 꿀맛인데. 어, 진짜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진짜 아, 좋다. 진짜. 역시. 역시 이거 아우. 뭔가 속이 좀 들뚫리고 그랬었는데 속이 진짜 뻥 뚫리는 것 같다. 아 진짜. 역시 한국 사람은 이런 게 있어야 돼. 오래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지? 많이도 안 먹었는데요. 응. 1년에 한 10번 정도. 왜? 아마 저런 경험을 지성 씨는 예. 처음 해봤을 것 같아요. 거의 아예 저는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예. 정종욱 씨도 아~ 처음이래요. 정종욱 선수도 그냥 저 숙소에서 그냥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해봤던 저런 경험을 아, 해보니까 어때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죠? 예, 재밌더라고요. 왜 저러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작은 일탈 같은 거. 아, 컵라면 먹는 게 뭐 일탈이에요.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아니지, 와이프를 두고 혼자 나온 게 일탈인 거죠. 바로 옆에 있잖아요. 뭐 어디 간다,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보통 술 마시면 그냥 술만 마시죠. 뭐예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 게임도 하고 막 술 마시고. 아 갑자기 게임을 하자고 그러죠. 누가요? 누군가. 아 역시 선수라 다르구나. 나도 술 게임하자. 모르세요? 그러면서 막 벌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무슨 게임을 해? 뭐 대표적인 게임이 뭐 요즘에 뭐 369 뭐 뭐가 있어? 369가 요즘이래 이제. 저도 논 지 오래됐다. 야 진짜 안 놀아봤나 보다. 요즘에 그 난 뭐가 새로운 거 이상한 거 있어. 그게 아이엔그라운드. 대학, 나 대학교 다닐 때 한 거였는데. 뭐 아이엔그라운드. 아이엔그라운드 뭐 자기소개하기 뭐 이랬잖아. 저도 논 적이 오래돼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마셔라 마셔라 안 마셔라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거도 계절 분위기 좋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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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좋아하는 거지. 어깨춤을 추고 좋아하시는데 빵빵 먹어야 돼. 너무 귀엽게 마시네. 예쁘게 귀엽게. 이게 뭐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옛날에 했잖아. 3 6 9 3 6 9 3 6 9 1 2 4 5. 저 뭐야? 잔치 게임은? 저것도 뭐야? 아, 그렇구나. 아, 가위바위보? 뭐? 찌. 자, 자, 가위바위보. 묵! 묵. 아니, 아니. 자, 가위바위보. 묵! 내가 졌는데 내가 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진줄 알았어. 봐봐 형님 왜요? 나 형이 형이 아 이거 맞아. 아 나는 왜 당했지? 내가 이겨도 웃기는 게 얘는 아우 졌다 당치질 않고 어우 졌다 더맨도 먹고 남자들은 저렇게 애롭지 않은 게임 가지고 혀림서 막 깔깔 웃으면서 저렇게 보내요. 딴지하고 어우 졌어. 아 너무 나라 얘기할 줄 알았더니 묵집하고 놀았어요? 웃긴다 이거. 재밌게 노셨네. 이 정말 형이 뭐라 그랬고. 우리 진짜 제일 웃겼어요 올해 또. 야 지금.
지금 아니 내가 어떻게 아 신랑 몇 시에 들었는지 알아? 어제요? 어. 12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일찍 왔네. 동일레븐 복마트야. 어. 그래서 마음 놓고 먹으면 돼. 진짜 좋다. 역시야. 비교놓고 웃기는 게 얘는 아우 졌다. 단순치 않고 어우 졌다. 봉 선생님이 보내주셨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신랑만 남았나? 어, 어 좀 먼저 보내고 순서 순번이 있었죠. 먼저 보내고. 아, 아니 이 이번 사자 모시고 계속 먹는데 또 피곤해하더라고. 또 보내고 스텝이랑 둘이서 먹었네. 저희 아, 신랑 더 있다 왔어? 네. 몰라 저 자기가 아, 신랑 더 있다 왔대? 저희 남편 말로는 자기가 힘들어하니까 봉 선생님이 흔쾌히 보내주시긴 했는데 여기 태아 아빠가. 어. 이렇게 약간 째려봤대? 아니 자기도 뭔가 가고 싶은데 아 그랬어? 본인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되니까 말은 못하고 약간 아 너무 웃겨 진짜 내가 어저께 카톡으로 분명히 같이들 빨리 있고 싶어 하니까 빨리들 보내라고 계속 카톡도 보내고 아 정말요? 아니, 안 들어오나 그래서 남편을 무슨 보냈지? 뭘 한다는 거야 그녀가 뭐 이상해서 나가봤어. 그랬더니 복도에서 애아빠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어. 그랬더니 뭐 교주가 어떤 걸지 뭐 뭐야 도대체 뭐 막 웃고 막 그래. 딱 들어갔다 했더니 술을 차려놓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이런 의자에 앉아서 와 이러고 있고 이렇게? 니네 신랑은 침대에 이러고 있고 허리 아픈데 니네 신랑은 이제 보조 의자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고 너무 불쌍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미친 거 아니냐고 도대체. 어? 아, 너무 빨리 웃겨. 보내라고 내가 아니 그 방에 그걸 차리신 게 너무 근데 알았어 갈 거야 아 막. 그래서 우리 남편 보내줬구나 그러니까, 너무 놀란 게 아니 보통... 네가 보낸 카톡도 내가 읽어줬어 저도 씻고 나왔는데 남편이 없어졌네요 여기까지만 읽어줬어 그 밑에 아쉽지만 남자들만의 시간을 주는 게 좋을 듯요 이건 안 읽어줬어 아 그거 일부러 안 읽어주셨어 그건 안 읽어줬어요 아 거기까지 보냈구나 네. 아. 생각이 깊네 뭐요? 아니 보통 남편이 어디 거야. 가고 그러면 진짜 영향받는 게 뭐냐면 어디 가고 그러면 쪽지를 남긴다거나 문자를 남겨놓고 아. 가는데 그냥 사라진 거예요 전 너무 놀란 거죠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벌써 물든 거야? 막 벌써 영향받아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일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살아라